네, 안녕하세요. 인사동의 중심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 관장 허성미라고 합니다. 저희 인사아트 프라자가 이번에 야심차게 한국 현대 미술의 두 얼굴 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상과 구상의 양대 상맥에 중요한 작가님들을 모시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한기 선생님부터 고용훈 선생님까지 총 24분의 유명한 작가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인사동에다가 이런 작품을 펼친 것도 제가 너무 감개무량하지만 한국 미술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과 또 인사동은 많은 작가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또 인사동의 위상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가의 작품들 외에도 앞으로도 인사아트 프라자는 좋은 기획전과 그리고 이 24분의 작가님 외에 또 다른 기획전을 준비해서 훌륭한 갤러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미술 시장이 많이 뜨거워졌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코로나19로 많이들 지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아트 프라자는 실내 정원이 한 7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들 개별적으로 오셔서 좋은 작품들을 관람하시고 한국이 문화예술 쪽으로는 강국이잖아요. 음악이 세계에서 한국 K-음악이 통했던 것처럼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미술이 가장 핫하고 가장 선망적인 그런 미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이 작품들을 펼치게 됐는데 많이들 오셔서 코로나로 지치신 심신도 위로하시고 좋은 작품 보면서 많은 작가님들이 열의를 좀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는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또 좋은 대관을 하여서 소중한 작품을 내주신 작가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신체를 활용한 행위예술의 리더 이건용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채색이 아름답죠?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캔버스 앞면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서 선생님의 손과 신체를 이용해서 그린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이 멋있죠? 이분은 한국 추상미술의 개척자라고 평가받고 계시는 류경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날 73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두 개의 색감의 조화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수세 화가라고 붙여져 있는 바로 이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숯을 이용한 작품이 돋보이죠. 백꽃자리로 두 점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기하학정 조영미가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김재관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세마미술관 관장님이시면서도 기하학적인 조형적인 그런 작품이 아주 돋보입니다. 시각적인 차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김태호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평면과 입체의 연금술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죠. 색채도 너무 아름답고요.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홀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아주 멋있는 작품입니다. 왜 연금술사라고 부르는지 알수 있는 작품이에요. 동양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모노파의 거장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네, 점으로부터와 원을 만든 작품인데 이 광물들의 특성이 아주 잘 살아있는 아주 멋있는 작품입니다. 이우환 선생님 작품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동양 단색화의 거장 하종현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마포에 무침 반듯이 채색되어 있는 이 마테르가 너무 돋보이질 않나요? 네, 하종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하모니즘 미술의 창시자이신 김흥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남관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문자 추상과 조형성의 화가이면서도 얼굴들을 그리신 작가님으로 너무나 유명하시죠. 남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물방울의 화가 김창렬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아쉽게도 저희 화랑에서는 판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판화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하늘과 땅이라는 작품인데 저희 갤러리에서는 판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구상이 돋보이는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드로잉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남도 인상파의 거장 오지호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네, 파도라는 작품인데 색채가 아름답죠? 남도의 풍경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한국 극사실의 서정적인 화가 이석주 선생님입니다. 저는 특히 말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멋있지 않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한만영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은은하면서도 또 명화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해 풍경의 화가님이시죠? 전영린 선생님의 작품을 백호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의 화가라고 불리시는 김종옥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백화만발이라는 작품이에요. 아주 크고 화사한 작품을 인사드 플라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꽃과 태양 그리고 여인의 화가죠. 바로 임직순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좀 전에 임직순 선생님의 며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동하시고 가셨습니다. 색채가 너무 아름답죠? 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주자이신 바로 하인규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색채와 구성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현실과 생명력의 화가 오치균 선생님의 강남이라는 테마의 작품입니다. 저 너머의 강남이 아주 푸르게 펼쳐져 있죠? 네, 한국적 리얼리즘의 고수 고용훈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사벌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아주 작품이 멋있죠? 제주생활 중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활종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저희 갤러리에서는 판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 여인의 채색화가 청경자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저희 갤러리에서는 판화와 또는 화전지에 채색된 금붕어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현대미술의 살아있는 역사로 평가받고 계신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네, 한국적 색채의 소녀를 그리신 권호견 선생님의 작품을 작은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